안녕하세요. DRP부과 방숙현 원장입니다. 원장님, 저 웃을 때 팔자주름이 너무 신경 쓰이는데 덴소티로 개선이 될까요? 네, 굉장히 예쁜 미소를 갖고 계신데 웃을 때 이렇게 팔자주름이 조금 더 두꺼워 보이고요. 광대 부위가 커져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 덴소티로 얼굴 전반적으로 치료하되 팔자 옆부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많은 샷을 써서 치료하게 됩니다. 이와 더불어서 입모드의 FX 모드를 이 팔자 옆볼에 함께 덴서티와 시술해 준다면 이 무거운 볼 부위가 좀 더 가볍게 되어서 웃을 때 얼굴 표정이 좀 더 자연스럽고 또 가벼운 얼굴을 만들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원장님, 저는 얼굴 살과 이중턱이 고민이에요. 덴서티로 해결이 될까요? 볼살이 좀 많으시고 턱살까지 연결이 돼서 이중턱도 고민이신 경우인데요. 이런 경우에는 덴소티 600샷을 이마를 제외하고 볼과 이중턱 라인에 집중해서 치료하면 좋습니다.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죠. 같은 600샷을 쓰더라도 얼굴 쉐입에 따라서 또 고민에 따라서 이렇게 좀 나눠서 쓸 필요가 있습니다. 볼살이 전체적으로 많은 경우에는 양볼 부위는 온다리프팅을 함께 시술해주면 이 양볼의 탄력이 더 많아지면서 작아지고 탱탱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. 이 턱 아래 이중턱 부위는 입모드의 FX 모드를 함께 시술해주면 지방을 줄여주면서 더 올라붙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상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